씨름하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씨름장에 안 가는 수경 씨지만 오늘은 모처럼 엄마를 따라 나선다. 엄마, 오늘 대회 며칠 남았다 했지? 일주일? 일주일 남남 아니 일주일 오늘이 남남았네. 토요일이니까 일주일? 일주일 못 남았네. 그래? 연습 많이 했어? 아니 시간 별로 못했어. 시간이 별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겨우 이틀 했는데.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란 건 안다. 하지만 여기저기 다쳐가며 운동하는 걸 아니까 수경 씨는 그런 엄마가 늘 걱정이다. 무릎을 낮춘 이유는 반동. 그리고 들고 그쪽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쪽. 그렇죠. 여기서 그렇죠. 당기고 스톱. 자 시작. 자 그렇죠. 그렇죠. 파이팅하는 엄마를 보며 즐거운 수경 씨. 그때 구례 씨름 옆에 회장님이 나타났다. 녹아 빨리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서연이, 뭐 하나 먹어.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핑계로 어느새 수경 씨에게 접근한 회장님. 그거 먹고, 어? 그거 먹고 이제 씨름 한번 해. 어? 안 돼요. 엄마 고생. 자네가 어? 자네가 안 오면 엄마 은퇴 안 시켜준다니까. 어? 엄마 어제 회가 때까지 하신댔어요. 자네가 해야 엄마를 은퇴시켜주지. 지금 응? 지금 엄마 보고 회가 때까지 알아요. 엄마 고생을 그 생각해서 자네가 이제 이어받아야 돼. 엄마 다치고 어쩔 건가. 하단 말 안 하지. 안 해. 가방 입고 옷고를 떠나서. 안 해. 딸이 연결을 해주면은 엄마 은퇴 시켜준다고 시켜주라 그래서. 엄마하고 둘이 한 판하게. 안 한다고. 한 판만 해줘. 안 해요. 응? 진짜 안 해요. 한 판만 해줘야 돼. 어차피. 사파 쳐야겠다 강주라. 한 판 좀 갖고 와. 안 거야. 우리 가오 우리. 나를 있어요. 안 해. 안해요. 나 진짜 안해. 엄마. 딸의 구조 요청에 도와주기는커녕 한 판만 해. 같이 등 떠미는 야속한 엄마다. 허벅지 맞아야 되는데. 좀 작은데. 맞아. 올바른 허벅지를 얼마나 크게 봐. 잠깐만요. 나 핸드폰 꺼내고 해. 이렇게 크네요. 낙낙엄마. 아, 나 진짜. 자, 엄마하고 딸이랑 인사를 하셔야죠, 인사는. 자, 인사. 자, 앉으시죠. 자. 드디어 시작되는 모녀 대결. 자, 자세. 자세 똑바로. 준비. 자세 똑바로 가르쳐줘야지. 자, 실험한 거니까 자세 이쪽으로 무릎을 좀 구부리시고, 이쪽으로 트시고. 그렇죠. 준비. 사파 당기시고, 시작! 연숙 씨, 가차없이 공격 들어간다?